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13만 명 넘게 늘어 약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69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. 이는 비교 대상인 작년 1월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며 고용 쇼크를 기록했던 만큼 기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%로 1년 전보다 2.7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1월 실업률은 4.1%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6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